우리의 편리함을 책임지고 있는 페트병. 각양각색의 모양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디자인만 다른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이 페트병 모양에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페트병 제조부터 음료 충전, 버려진 페트병을 리사이클링해 새롭게 탈바꿈시키기까지. 삼양그룹의 놀랍고도 이로운 이야기. 일상생활에서 매일 만나는 페트병. 페트병이 많이 쓰이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먼저 쉽게 깨지지 않고 무게가 가벼워 휴대성, 편의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미관은 물론 손쉬운 재활용까지.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생수, 맥주, 식용유 등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는 페트병, 삼양그룹에서 제조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먼저 페트 수지를 녹여서 페트병을 만들기 직전의 형태인 프리폼을 제작한 후 내용물에 따라 원하는 모양의 틀에 프리폼을 넣어 가열 및 공기를 불어넣으면 페트병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모양만 다른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죠. 일반적인 온도와 압력을 견디며 생수, 간장, 식초 등을 담는 상악병, 과실음료, 커피 등 상하기 쉬워 고온 살균한 뜨거운 상태의 제품을 담을 때 쓰이는 내열병, 콜라, 사이다와 같은 탄산가스를 포함한 내부 압력이 발생하는 음료를 담을 때 쓰이는 내압병, 과즙, 우유가 포함되어 상하기 쉬운 저탄산 음료를 담을 때 쓰이는 내열압병까지 정말 다양하죠? 삼양그룹에서는 페트병 완제품뿐만 아니라 반제품 형태의 프리폼도 생산하고 있는데 프리폼의 병 입구 모양도 내용물에 따라 달라집니다. 탄산음료에는 탄산가스 압력으로 인한 용기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스크류 사이 탄산가스가 빠져나가는 홈이 있어요. 갈증 해소를 위해 빠르게 마시는 이온음료는 병 입구를 기존보다 더 크게 만들어 음료 섭취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내열병은 고온으로 살균된 음료로 인한 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열처리를 거친 결정화된 제품을 사용한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삼양그룹에서는 생산한 페트병의 음료 주입까지 진행하는데 국내 최초로 무균 충전 시스템을 도입해 초고온 순간 살균한 후 즉시 냉각하여 충전하기 때문에 미생물 번식 위험이 없고 맛과 향은 보존해주며 영양소 파괴가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료에는 삼양 아셉시스 로고가 붙어있으니 오늘부터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삼양그룹은 페트원료 생산에서부터 페트병 제조 및 수거, 리사이클링함으로써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 유통, 리사이클링의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페트병 생산에서 그치지 않고 리사이클링을 통해 환경오염 문제까지 책임지는 삼양그룹, 응원해 주실 거죠? 우리 모두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삼양그룹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